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거서투표나 선상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2월 9일부터 13일까지 거서투표 신고나 선상투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서투표 신고서나 선상투표 신고서는 구시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에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이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2월 7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입후보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추천장은 2월 8일부터 14일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인에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등의 개정으로 피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정당 가입 연령이 만 16세로 각각 하향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대한 정치관계법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발생 가능한 주요 사례의 가능 여부 등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TV 뉴스입니다. 우리나라는 신체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이나 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 등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거서투표와 선상투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거서투표나 선상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거소투표나 선상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2월 9일부터 1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나 선상투표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포함하여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2월 9일부터 1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이나 자택 등 자신이 머무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기간이나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선상투표 신고를 하면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는데요. 거소투표 신고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귀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데요.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 화물 운송사업 선박에 승선하고 있거나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은 선상투표 신고를 하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고 승선 예정인 선원은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선상투표 신고서는 소속 선박회사 및 관할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상투표 홈페이지 각종 서식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선상투표 신고를 했지만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3월 1일 전에 국내에 도착해 선상투표를 못하게 된 선원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과 경찰 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 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인터넷, 모바일,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선거 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 신고 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투표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 단속 활동을 합니다.
또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조사해 허위나 대리 신고 등의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 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에는 일부 지역에서 1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하는데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확정 현황과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모두 5곳으로 확정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3월 9일에는 2022년 1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데요. 최종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선거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갑선거구, 대구광역시 중구 남구 선거구, 경기도 안성시 선거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선거구입니다. 해당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인은 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 시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도 함께 받아 투표하게 됩니다. 한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2월 7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2월 7일까지 사직해야 3월 9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데요. 사직 시점은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로 봅니다. 무소속인 사람이 3월 9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에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2월 8일부터 14일까지 추천장을 교부한다는 소식입니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입후보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2월 8일부터 14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인에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되고 추천을 받기 위해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습니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상한인 500명을 넘어 추천받거나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형을 위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할 때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공직선거법 등이 개정되면서 피선거권 연령은 만 18세로 정당 가입 연령은 만 16세로 하향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관계법 운영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피선거권 연령은 만 18세로, 정당 가입 연령은 만 16세로 각각 하향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관계법 운영기준을 마련해 발표하고 정당과 청소년, 교직원 등에게 안내합니다. 먼저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운용기준을 살펴보면 예비후보자 등록 당시 만 18세가 아니어도 선거일 기준 만 18세인 청소년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월 9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2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자, 6월 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는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라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선거일 기준 만 18세로 피선거권이 인정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교실 마이크나 학교 방송 등 확성장치를 이용하거나
학교 운동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5개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공직선거법의 공법상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의 정당 활동과 관련해서는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당직에 취임할 수 있으며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에 고지나 안내를 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의 계획과 경비하에 자당의 정책 등을 홍보하거나 당원 모집을 하는 등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원금 모금과 기부를 매개 또는 대행할 수 없고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넘어 선거 운동을 하거나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 경선을 제외하고 당내 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청소년, 교직원 등에게 정치관계법 운용 기준을 적극 안내해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카드 뉴스나 이북, 교육 교재 등을 제작 배포해 청소년들이 피선거권 행사와 통상적인 정당 활동 등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또 중앙선관위는 교육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운용 기준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실시하는 양대 선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깨끗한 사이버 선거 문화 만들기를 위한 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실시하는 양대 선거와 관련해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선거법 안내 자료를 발간 배포해 깨끗한 사이버 선거 문화 만들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12년부터 온라인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면서 인터넷은 중요한 선거운동 수단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 등의 위법 게시물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해 위법 게시물 발견 시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자 등에게 신속한 삭제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자율적인 규제를 유도하는 사이버 선거 문화 자정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언론사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주요 규정을 정리한 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포해 인터넷 언론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인터넷 언론사 대상 안내 자료에는 선거운동, 인터넷 광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 보도 등의 공직선거법 주요 규정과 공정보도 의무 준수, 위법 게시물 삭제 요청 이행, 통신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신속한 회신 요청, 사이버 선거 문화 자정 캠페인 참여 요청 등 인터넷 언론사 협조 요청 사항 등이 실려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와 함께 만드는 깨끗한 사이버 선거 문화 조성을 위해 인터넷 언론사와 이용자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들에겐 무슨 일이에서는 다양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고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기부 행위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장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 직을 잃게 됐습니다. A씨는 2018년 선거를 준비하면서 지인들과 공모해 입후보한 지역의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배달해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기부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1심은 징역 1년을, 항소심은 징역 10월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 징역 10월을 확정했는데요. 기부행위는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 시설,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해당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 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해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기관 등과 관계없이 상시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2004년 법 개정을 통해 상시적으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으며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부행위를 제공받았다면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에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기부행위 금지 규정은 선거가 후보자 등의 인물,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아닌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변질될 위험성을 차단하고 우리 사회에 퍼져 있던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제공 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여 새로운 선거 문화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도입된 규정입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의 실현을 위해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 모두의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제8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아름다운 선거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8회 선거사진 공모전은 일반 부문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언론 부문은 한국기자협회 언론사 현역 사진기자만 참여할 수 있는데요.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책자와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책자에는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와 관련한 정당 활동의 제한, 제외선거, 정치자금,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 선거 여론조사 등의 내용이 실려있고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보전 청구 방법, 선거비용 및 보전 항목 일람표, 통상 거래가격 결정 내용 등의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 영상과 예비후보자, 후보자, 회계 책임자를 위한 정치자금 회계 실무 안내 영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와 선거연수원 온라인 교육 포털에 게시했습니다. 선거사무 안내 영상은 4편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및 위반행위 예방단속,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 안내, 선거 여론조사의 이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치자금 회계 실무 안내 영상은 5편으로 정치자금 수입 지출 처리, 후원회 및 후원금 모금, 회계관리 프로그램 활용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직원의 건강지킴이 보건관리자 조세인입니다.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직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로 생각하면은 양호실이지만은 사업장에서는 임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의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상처 치료와 그 다음에 건강검진,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뭐 바빠서 병원을 가지 못하거나 뭐 가까운데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약국 같은 데를 찾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렇게 사업장 안에 이런 의무실이 있음으로써 직원들이 편하고 더 빠르게 몸을 회복할 수 있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봤을 때 날개 없는 천사가 지나간다, 가슴이 따뜻한 나이팅게일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곳은 직원들의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같은 간단한 처치를 할 수 있는 의무 공간이고 뭐 간단한 침대와 그 다음에 정수시설,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소독하거나 할 수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네, 모든 직원들이 다 오고 계시고요. 그 직원들이 왔을 때의 비밀 보장, 그 다음에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힘듦을 언제든지 감싸 안아주는 그런 여기는 뭐 마법의 공간, 마술의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잔소리를 조금 많이 해서 안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 잔소리가 건강을 지키는 잔소리이기 때문에 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올해 산업 전문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올 8월 달에 전문 간호사 면허 시험이 있는데요. 그게 꼭 합격해서 저희 직원들이 전문성 있는 간호사에게 치료를 받거나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전문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올 한 해는 저희 임직원들이 사건, 사고 없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좀 더 전문성 있는 직원들의 간호를 책임지기 위해서 전문적인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은 스스로 챙깁시다. 오늘 E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